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비트코인 거래 방식, 거래에 대한 전체 흐름, 비트코인이 어떻게 블록체인에 거래를 쓰고 그다음에 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프로젝트가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어떤 걸 이렇게 강의 아니면 얘기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조금은 많은 시간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이렇게 몇 번씩 보면서 고치고 또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반도체에서 ES 시스템 구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신 프로젝트가. ES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 반도체를 만들 때 많은 장비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들에서 그 로그 같은 걸 수집을 해요. 뭐 반도체 만들 때뭐 웨이퍼가 몇 밀리인지 그리고 웨이퍼가 돌때 얼마큼 도는지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들 때그그 많은 기계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로그를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느 쪽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고 있다, 이걸 이제 자동화시키는 작업들인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바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론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고, 뭐 지금 제 동영상 보는 사람이 한 7명, 8명밖에 없으니까, 뭐, 그리고 끝까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버벅거리고 좀 말을 못한, 그 일지 몰라도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이때까지 좀 한가했어요. 그래서 조사한 시간이 많아서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이 발표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질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발표는 해야 되고 항상 이제 내용보다는 내용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동영상을 하기로 유튜버가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 일주일에 최소한 한 건, 한두건 정도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걸 이제 얘기할 거고 하다가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아, 이 부분이 좀 제가 잘못 조사했구나를 느끼면서 고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 비트코인 전체 거래 흐름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뭐, 물론 거래소에서 하겠지만, 거래소에서 지갑을 만들고, 그래서 개인키와 공유키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코인을 사고, 그래서 그 코인에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코인을 팔아서 남한테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고, 이제 그랬을 때, 노드들이 어떻게 그 거래를 정당한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블록에 넣고, 그리고 블록을 검증해서 그 블록을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에 넣는 것까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코인은 얼마큼 오른다? 떨어진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프로그래머고, 좀더 기술적인 분야에서, 측면에서, 보는 거고, 저는 이제 코인을 어떤 거 사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얘기할 정도로 지금 비즈니스 상에 밝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그런 좋은 고급 정보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저의 키포인트는 아니고 제 키포인트는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더좀 밑바닥에서 좀더 내려가서 한번 분석해보고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알고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뭐 기대하지도 않을 거예요. 7명 보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저한테. 예,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이 제 사진이 나와요. 근데 막 얘기에 열중하다 보면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면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막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얘기하다 보면 이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구성원. 노드가 있고 클라이언트 지갑이 있어요. 네. 저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네. 남들이 10분, 20분 안에 설명하는 것을 저는 1시간 동안 설명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게 짧든 길든 아주 놀라운,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노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을 산단 말이에요. 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주소를 지갑이라는 애가 뭐 거래소에서는 알아서 만들어주지만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갑이라는 기능. 그래서 거래소 보면 올렛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메뉴 부분에. 뭐 그게 이제 그 지갑이라 보시면 되고 그 지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듭니다.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면 공유키하고 그 다음 비밀키, 개인키가 만들어지죠. 왜 개인키가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이거 아주, 그래서 개인키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아, 이거 안 켰구나. 아, 이러면 또 잘 안 써줄 수 있는데. 아, 이게 버벅거리나? 잘 써줘야 될 건데. 비트코인에서 자, 비트코인, 지금 우린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제가 이거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얘가 가끔 가다가, 늦게 이제, USB를 작동시키면 안 켜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였더라? 그림판. 그림판이었죠? 그림판을 꺼내고, 이젠 좀 잘 써지면 좋을 텐데. 아, 그렇네. 잘 써지네. 비트코인이 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이제 지갑을 통해서 우리가 올렛이라 부르죠. 올렛을 통해서 그 비트코인 주소를 만듭니다.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고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이 작업을 클릭하는 순간 두 개의 키가 생깁니다. 하나는 공유키, 하나는 개인키가 생기죠. 공유키는 해킹을 당하든 누가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키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1비트코인을 주죠. 우리가 거의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서 내 현금으로 1BTC를 사면 이제 1BTC가 내 소유라고 거래소에서 해줍니다. 그때 이제 공유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죠. 공유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시키면 누구의 공유키입니까? 나의 공유키죠.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나의 공유키는 이걸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개인키예요. 공유키에 반대 이게 키가 두 개 있죠. 공유키는 공유키로 암호화된 건 개인키로 풀 수 있고 개인키로 암호화된 건 공유키만 풀 수 있습니다. 누구의? 나의 개인키로 풀 수 있는데 누구 거? 내 거. 나의 걸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때 거래소, 유는 거래소가 되겠죠. 거래소가 내가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면 그 하나의 1BTC를 내 소유라고 써줘요. 그게 뭐예요? 나의 공유키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자세한 건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개인키로 이걸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유키로 이걸 암호화했다는 것은 나한테 줬다는 말이고 그리고 나는 이 개인키로 가지고 이 공유키는 내 거라는 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BTC는 내 거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증명이 되면 이 1BTC는 내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팔 수가 있다. 소유권이 내 거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개인키예요. 그래서
공유키는 거래소한테도 줄 수 있고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만. 왜? 우리가 인감도장을 남한테 줍니까? 인감도장을? 개인키가 인감도장이에요. 이 인감도장을 빼앗기는 순간 내 집은 내 집이 아니죠. 인감도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장 찍고 팔아버리면 팔리는 거죠. 이 개인키가 인감도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개인키는 누구한테 유출되면 그 순간 인감도장이 바로 탈취당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인감도장을 탈취당하면 내 집을 내 인감도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개인키가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키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USB에 따로 저장해서 보관합니다. 맞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만든 공유키와 거래소에서 만든 개인키는 내 겁니다. 내 거. 그렇지만 공유키와 개인키가 저장되는 위치는 거래소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이 개인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시에 거래소도 내 개인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보관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래서 거래소가 털리게 되면 거래소의 어떤 특정 요치에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의 개인키가 있는데 그 개인키를 다 탈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내 개인키를 가지고 내 소유의 돈을 무조건 팔아서 자기의 월렛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소에 넣지 말고 거래소에 월렛을 만들지 말고 하드웨어 지갑 또는 특별한 지갑에 자기만이 가지고 수 있는 자기만의 가질 수 있는 곳에 지갑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제가 블록체인 하나만 있었는데 용량이 너무 많이 커져서 이제는 네 개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공학, 이더 관련 코인들, 그 다음에 이더 빼고 나머지 코인들, 그 다음에 공학, 이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 유틸리티 계통의 그런 정보들은 이렇게 따로 모았습니다.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틸리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픈하는 시간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하드웨어 지갑에 넣었다가 언제 또 이동하고 그러기엔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원래 지갑을 만든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거래소에 지갑을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내 코인들을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에 내 지갑을 만들 거라면 믿을 수 있는 거래소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나라에는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비썸, 업비트, 비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4대 천왕이 있죠. 이 4개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면 된다. 최근에 비썸에서 올렛이 탈취당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3개는 좀 믿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이왕 그러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면 뭐 4개 또는 이 3개에서 만드는 게 좋다.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거래소를 만들 때 홍콩이나 이런 데 만들지 말고 중국 그 관련된 거래소에 만들지 말고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 만들어라. 그래서 뭐가 있느냐?
영국에 있는 비트파이넥스,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이 코인베이스 이런 데가 유명한 데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고. 이런 데다 만들어라. 만들려면.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빗썸 업비트 코인은 코빗이 믿을 수 있는 거래소인데, 빗썸은 한번 털렸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 꺼름직하면 이 세 개에 투자하시면 되고, 그리고 외국계에, 우리 외국계에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국계에 만들지 말고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거래소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어? 그 다음에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뭐 이런 유명한 곳에 만들어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갑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트랜잭션 생성. 제가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그냥 트랜잭션이 뭐다 이거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게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7명 정도? 많이 들으면 7명 정도 듣는데 그래도 이게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1시간 이상 걸려요. 아, 참 고민이네 진짜. 자,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카피가 되나 모르겠네. 한자다. 카피가 역시 안 되는구나. 카피가 안 돼. 그럼 뭐 방법이 있지. F4? 방법이 있죠. 왜 방법이 없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림판으로 보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트랜잭션이 뭐냐? 자,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저는 뭘 소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코인을 사라 말라,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가, 어떤 것이, 어떤 코인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궁금증? 이걸 풀려고 그 코인을 분석하는 사람이지 이걸 사라 말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저는 그 코인이 100위권이든 200권이 200위권에 밖에 있는 건지 1000위권에 있든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코인이 아주 흥미로운 코인이라 하면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인을 설명하거나 어떤 거래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코인원을 씁니다. 코인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인원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코인에서 저는 써서 올렛을 만들었죠. 그래서 올렛을 만들면 비트코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하는 게 BCH,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LTC,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대시 뭐 이런 것들 저 하는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트론, 그 다음에 트론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리플. 리플은 뭐 당연히 가지고 한국인의 코인이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 거고, 리플 가지고 있고 트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이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은 오를 거다. 그 다음에 트론하고 에이다는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비트코인도 주소를 만들 거고 이게 다 주소를 따로따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죠? 주소를 따로따로 만들어요. 다 주소를 따로따로 만든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소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공유키, 개인키가 만들어지죠.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떤 코인에 대해서 내가 주소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키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소를 만드는 거죠. 주소를 만든 후에
표지판 지우고, 자, 트랜잭션을 하죠. 트랜잭션을 생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죠. 코인원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인을 사죠. 맞죠? 이때 내가 사는 행위 그리고 파는 행위, 이것도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초에 7 트랜잭션 퍼 세컨드,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속도 우리가 따지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느냐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8000을 지향하는 게 뭐였더라? 하여튼 뭐 있어요. 있고 뭐 3000, 4000 이렇게 지향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7, 10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뭐 100, 200 정도고, 그 다음에 에이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000, 4000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였더라? 아, 나 끝까지 간다. 왜냐면 나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코인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제 렌즈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제 얼굴이 더 잘 보이도록. 카르다노? 이거 말고, 이거, 그러면 이제, 이더였나? 이더 안에 있는, 거였나? 어차피, 뭐, 이거 해도 10분, 한 시간 걸리고, 저거 해도 한 시간 걸리니까,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한 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차피, 7명 보는 건데, 늦게 하나, 뭐 하나, 상관없는 거죠, 뭐.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찾고 싶은 그 용어가 왜 안 보이는 거지? 뭐 당한 같은 거 할 이유도 없는 거죠. 비트체인, 디센트.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공간. 그게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죠. 예. 내가 내 수준, 아, 진리카. 이게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아니,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속도를 제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진리카거든요. 이게 저게 8000이에요. 저게 8000. 진리카가. 진리카가 8000이죠. 목표가 8000이라고요. 1초에 8000. 이러면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자 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속도가 똑같은, 아니, 유사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의 실생활에 적용하면, 뭐, 카드처럼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트랜잭션이 뭔지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넘어가고,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이런 걸 물어보고 싶으면 다음에 시간 되면 저도 한번 리얼 그걸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하나 보는데 뭐 7명 보는데 그걸 하긴 하는 거 트랜잭션을 받고 이제 그리고 지갑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거죠. 내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블록체인에서 내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다 검색해서 내 잔액이 1BTC가 있다 이걸 알아내는 그런 역할이 지갑에서도 하죠. 그다음 히스토리, 내가 누구한테 줬고 누구한테 받았고 이걸 블록체인에서 쭉 내가 이때까지 했던 히스토리를 딱 쭉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지갑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드. 역할, 트랜잭션 내역을 보관하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죠. 긁어서, 노드도, 노드만. 보내고, 하나씩 설명해 보죠. 자, 노드. 노드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노드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그 비트코인은 P2P예요. P2P. P2P. P2P이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들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노드. 그리고 지갑을 설치하면 그것도 노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노드, 노드. 노드의 종류도 많이 있는데, 만약 지갑을 설치한 사람은 그냥 조회용으로, 조회용, 비트코인을 조회할 목적으로만 쓰는 거고, 풀노드라고 자기가 비트코인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노드가 있는데, 그 애들이 이제 풀노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비트코인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적은 없어요. 단지 제가 그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의 얘기를 따르면 PC에 내 PC가 있어요. 내가 블록체인을 깔려고 마음먹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노드 역할을 하는 컴퓨터 안에 보면 블록체인이 설치가 돼요. 어디에? 자기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죠. 하드디스크에.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 형태로. 파일 아시죠? 텍스트 파일. 이럴 때 그래서 1.txt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의 파일 안에는 뭐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어요. 뭐 10메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몇십 기가가 있는 거죠. 몇 기가 또는 몇십 기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형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석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예. 아이씨, 이게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그냥.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내역을 보관하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예요. 블록체인 그 체인만 자기 노드 안에, 자기 하드디스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했죠. 여러 개의 파일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UTX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게요. 아니 파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할게요. UTX 아직 쓰지 않는, 아직 쓰지 않는 UTX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UTX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BTC 주소로 검색을 하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 그러니까 잔액이란 말은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제가 말했죠. 트랜잭션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행위, 파는 행위, 그걸 할 때 파는 행위도 하나의 트랜잭션이고 사는 행위도 하나의 트랜잭션이다. 이 트랜잭션이 모여서, 이 몇 개의 트랜잭션이 모여서 블락을 이루고 이 블락을 POW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블록체인의 끝에 추가된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TPS를 말하잖아요. 10TPS. 1초에 10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합니다. 맞죠? 그럼 이
10개의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10분에 하나의 블럭이 생성됩니다. 이론상. 그러면 이 하나의 블럭 안에 들어가는 게 최소한 100K입니다. 최소한 100K. 그리고 이 100K짜리가 1메가 정도니까 최소한 몇 개가 들어갔냐면 최소한 100K일 때 몇 개가 들어갔냐면 10개? 100개 정도 들어가요. 100개 정도. 100개. 아, 100개 정도 들어가요. 한번 계산을 해드릴까요? 오늘 밤 셀 수도, 아니 밤 새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저 다음에 뭐 버추얼 리얼리티 VR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걸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끝장을 봐야 돼요. 자, 이제 끝장을 보죠. 밑단. 이러니까 제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겠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BTC,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블록의 사이즈는 1메가입니다. 1메가. 1메가죠? 한번 좀 컨닝 좀 할게요.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서. 그리고 블록의 크기는 80바이트. 그리고 블록의 헤더. 헤드에는 이 블록의 정보를 서머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이 헤더가 있고 이게 80바이트입니다. 80바이트. 바이트가 뭔지 모르면 하여튼 그냥 보세요. 예. 바이트로 통일해서 계산하니까 바이트가 뭔지를 몰라도 바이트로 통일해서 계산하니까 대충 어림잡아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이게 헤더고 그리고 나머지 1메가가 그 킬로로 하면 1024 킬로바이트거든요. 그리고 킬로를 다시 바이트로 하면 복잡해져.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키로 하면 곱하기 1024를 또 해야 돼. 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곱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키로로 할게요. 키로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그냥 80바이트지만 1K라고 봤을 때, 1023, 킬로바이트에 그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그러면 트랜잭션의 크기가 100이에요. 100. 100K에요. 100K에요. 100K. 아시겠죠? 그러면 100K 맞나? 잠시만요. 좀 뺏길게요. 이런 거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뭐 100K라고 생각 알고 있는데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야지. 어쩔 수 없죠. 급하다고 그냥 대충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귀찮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누가 그걸 그러면 안 되죠. 1메가보다 작은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트랜잭션이 크기예요. 최소 크기. 그래서 여기서 100이란 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분명히 난 100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을 찾을 수가... 아니, 이긴요. 100바이트. 트랜잭션의 크기 값은 100바이트보다 100바이트네. 100바이트. 이것들 다 지울게요. 왜냐면 제가 깔끔하게 뭐 정리하는 습관은 아닌데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전 그래서 100바이트면 K 이제 킬로로 맞추게 됐으니까 100바이트면 1킬로바이트는 뭐냐면 10개예요. 10개. 10개가 들어가죠. 1킬로바이트에 10개가 들어가요. 블록이 뭐야? 트랜잭션이 10개.
10개. 10개가 들어가고, 곱하기 1024니까, 0240 곱하기 10이니까, 10, 100, 1000만. 최고로 들어갔을 때한만개 정도가 들어요. 만 개. 만개 정도가. 만 개? 만개 정도가 들어가요. 만 개? 그럼 이 블록은 10분에 하나씩 생겨요. 10분에. 10분에 만 개예요. 그럼 이걸 1분으로. 1분에는 그럼 몇 개죠? 1분으로 하면 1000개. 맞죠? 1분 하면 1000개고. 1초로 하면? 아, 10초로 해야 돼, 10초. 아니다. 1초로? 1초로 하면 나누기 60이거든요. 계산기 좀 불릴게요. 16개. 1초에 16개요. 1초에 16개. 1초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초에 16개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6개를. 16개. 그래서 지금 최대 16개, 16개를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TPC인가? TPS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빠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초에 16개를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1초에 16개를. 그러면 1초에 16개가 생기는데, 그럼 이걸 저장, 이 트랜잭션을 저장시켜놔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장소가, 트랜잭션을.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여기 안에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UTX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이체 내역,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그게 1초에 16개가 여기에 적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10분 안에 처리되는 것도 있고, 처리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목적으로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노드들이. 노드들이 다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 거죠. 노드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노드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드들이. 옛날에 중앙 집중화 됐을 때는, 하나의 PC에 있는 DB 안에, 여러 개의 DB 안에 가지고 있는 중앙 집중식이었지만, 지금은 P2P라니까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노드를 하고 싶은 모든 컴퓨터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요.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메모리란다. 하드디스크 안에 있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노드 하는 역할은 이거죠. 자, 누군가가 트랜잭션을 보내죠. 자, 트랜잭션을 보내. 누가 판단을 트랜잭션을 보내면 이게 모든 노드들한테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수초가 걸린답니다. 수초가. 맞죠? 그때 이 트랜잭션이 올바른 트랜잭션인지 각 노드들이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면 각 노드는 이 트랜잭션을 버립니다. 즉, 그 말은 자기의 DB에 있는 트랜잭션 DB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승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트랜잭션이 포함되어 있는 블록, 이 올바른 트랜잭션들이 블록에 들어가잖아요. 블록에. 하나의 블록에. 아까 보셨죠? 100바이트로 계산했을 때만 개까지 들어간다고. 그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들을 올바른지,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아니, 뭐, 맞지. 올바른지, 블록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걸 이제
분산합이라는 거죠. POW로. 먼저 이걸 블록을 먼저 채굴한 사람이 모든 노드한테 다 전파를 하고 모든 노드들이 절반 이상이 채굴된 이 블록이 올바르다고 한 판명되면 이건 블록체인의 맨 끝에 추가되는 거죠. 아니면 버려지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는 거죠. 노드에 하는 역할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트랜잭션 보관 DB, 트랜잭션 비트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DB, 잔업갱신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들이 모든 노드들에 다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비트코인 전체 흐름도죠. 계정 계좌 생성.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전에서 제가 피를 토한 적은 없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설명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좌 생성하고 거래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한번 훑어본 차원에서 넘어갈게요. 자, 계좌 생성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개인 키, 공개 키가 만들어지고 이제 공개 키를 가지고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는 거죠. 그때 쓰는 게 ECC 알고리즘이죠. ECC 알고리즘 통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들어냅니다. 자동으로 전자지갑이 공개 키와 개인 키를 만드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만드느냐? ECC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개인 키는 제일 중요하다. 이거 개인 키 털리면 자기 돈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부동산으로 치면 인감 도장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지만 자기한테 들어온 돈을 내 돈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개인 키로. 자, 공개 키는 뭐냐면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 때 공개 키로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256, 그러니까 32바이트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앞에 접두부 한 바이트를 붙입니다. 그럼 총 65바이트가 되는데 이걸 공개키 해싱 방식을 통해서 SHA-256 해시를 한번 돌립니다. 해시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설명할게요. 해시는 그 값이 변경되어 있는지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쓰는 게 해시입니다. 해시의 특징은 어떤 값을 해시를 통해서 통과돼서 256이면 256비트로 어떤 특별한 문자로 다시 생성시켜 주는데 이걸 다시 역변환해서 이 값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해시를 거치면 256비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해시를 써서 이걸 만드는 이유는 다시 온복해서 원래의 값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원래의 값을 돌렸을 때 이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256비트가 나오는데 이거 32바이트인데 이걸 다시 이 해시를 통해서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 160 적혀있죠. 그럼 160비트가 생성됩니다. 20바이트. 여기에 앞에 한 바이트가 붙고 끝에 4바이트의 체크섬을 붙습니다. 그래서 총 20바이트를 가지고 베이스 58 인코딩을 통해서 29바이트에서 35바이트의 공개키 비트코인 주소를 만듭니다. 비트코인 주소는 무슨 키로 만들었다? 공개키로 만들었다. 자, 비트코인을 전송합니다.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비트코인 주소로 전송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키하고 공개키를 반드시 거래 상승하기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문 좀 닫고. 문을 닫아야죠. 문이 열려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밖으로 다 새어나가서 사람들이 잘 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죠. 예. 자, 비트코인. 자, 거래 생성을 했어요. 이것도 다 설명을 했거든요. 이전 그 비트코인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비트코인 동영상이 있어요. 본 사람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 자세하게 계좌 생성하고 거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그냥 헐렁헐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송 할때 송신자는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만 좀 카피를 해서 이제 거래 생성을 하는 거예요. 거래 생성. 그래서 거래 생성이 뭔지 한번 해보죠. 거래 생성이란 말은 이거죠. 내 소유권을 내가 만약 그 밥이라고 하죠, 밥. 그 다음에 앨리스 두 명이 있다고 치죠, 앨리스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치실 때내돈 1BTC를 이렇게 주는 거죠. 거래 생성은 주는 거. 이게 거래를 생성하는 거죠. 거래의 말은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트랜잭션을 생성한다, 이 말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가 반대로 밥한테 1BTC를 줄수 있잖아요. 이것도 거래가 될수 있는 거죠. 주고받고 하는 거. 이게 트랜잭션, 거래 생성이고, 비트코인의 구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블록입니다, 블록. 자, 하나의 블록이 있죠? 블록은 크게 헤더 부분이 있죠, 헤더. 블록에 대한 어떤 서머리 정보들이 들어있는 헤더. 이게 80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여기도 트랜잭션이 들어갔죠. 맞죠? 나머지들은 트랜잭션. 그리고 이것들이 POW 통해서 채굴돼서 전파를 한 후에 노드들의 절반 이상이 이 블록은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얘는 블록체인의 맨 끝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트랜잭션을 끄집어내서 좀더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트랜잭션은 크게 입력부와 출력부로 나눠요. 출력부로. 자, 입력부가 어떤 거냐면, 밥이 앨리스한테 내돈 1BTC를 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밥의 1BTC 소유권을,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앨리스한테 넘기는 겁니다. 이전. 이전하는 거죠. 이전. 이전. 하는 작업입니다. 소유권 이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게 돼 있습니다. 입력부에는 어떤 게 넣냐면, 지금 밥에 개인키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이 들어갑니다. 개인키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키로 했으니까 어떤 거? 공개키도 같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키로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압축을 다시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건 밥에 공개키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키도 같이 넣습니다. 그렇지만 개인키를 넣은 건 아니에요. 맞죠? 개인키를 누구한테 준게 아니고 공개키는 누구한테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키를 그냥 넣었어요. 그러면 입력부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 공개키를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앨리스한테 그냥 뿌리는 거예요. 줘도 돼요, 공개키는. 근데 지금 밥에 개인키를 준 거예요? 아니면 밥에 개인키로 어떤 걸 암호한 전자서명만 준 거예요? 전자서명만 준 거예요. 개인키를 준게 아니에요. 절대로. 개인키는 절대 남한테 주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종이에 인감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인감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을 주는 거죠. 이 1BTC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그리고 나는 그 1BTC의 주인이다.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1BTC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키로 암호화한 전자서명과 자신의 공개키를 넣습니다. 입력부에는. 출력부에는 뭘 넣어요? 주는 사람의 공개키를 넣습니다. 주는 사람의 공개키. 그럼 앨리스의 공개키를 넣죠. 앨리스의 공개키를. 자,
자, 이렇게 하면 소유권은 바뀌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써야 되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칠판을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그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을 선택을 해서 옆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이동 좀 하려고. 이동 좀 하려고. 자, 이제 소유권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는 밥의 정보예요, 밥. 밥은 자기의 1BTC를 앨리스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앨리스의 공기계예요. 누구 거? 앨리스.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밥이 소유한 1BTC가 앨리스한테 준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준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어떻게 준 거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 앨리스가 이제 줬잖아요. 앨리스가 이 1BTC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1BTC가 내 거란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게 공개키 해시값이에요. 정확하게는 공개키 해시값. 이것도 이전에 비트코인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동영상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건 뺄게요. 공개키 해시값이 들어가요. 그러면 앨리스가 다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앨리스의 개인키 전자서명. 그 다음에 자신의 공개키. 그리고 이거 공개키 해시는 누가 적어줬어요? 밥이 적어준 거죠. 밥이 적어준 공개키 해시. 이 세 개를 가지고 이게 앨리스 거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이 세 개 다 누구의 거다? 이건 앨리스의 자기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전자서명. 암호한 전자서명. 앨리스의 공개키. 이건 밥이 적어준 앨리스의 공개키 해시값.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쓰려고, 1비트 쓰려고 앨리스가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공개키 해시하고 이 공개키, 앨리스의 공개키를 공개키 해시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합니다. 일치하느냐? 일치 안 하면 이 1BTC의 주인은 지금 앨리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일치할 거예요. 일치할 거란 말이에요. 공개키 해시가. 공개키 해시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 공개키는 앨리스의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앨리스의 것이. 맞죠? 자, 이제 이 공개키는 앨리스께 맞으니까 앨리스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앨리스의 공개키예요. 맞죠? 공개키. 그럼 이 공개키로 개인키로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암호화를 풉니다. 풀면 풀리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출력부에 적혀 있는 트랜잭션의 내용과 일치하면 앨리스의 값이라고 소유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 개인키는 앨리스의 개인키가 맞기 때문에. 왜냐? 개인키로 전자서명된 내용을 풀었는데 이 푼 내용이 암호화돼서 풀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출력부에 적혀 있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거래 내용의 정보와 일치한다. 이러면 이 개인키는 앨리스 개인키가 맞기 때문에 너는 앨리스의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고, 앨리스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가 주인이다. 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건 네가 주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앨리스는 이 1BTC를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키가 틀리면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크립트 시그 입력부 출력부에 스크립트 퍼블릭. 그래서 스크립트 시그가 헤즈 스크립트예요. 스크립트 퍼브가 잠금 스크립트고,
이 잔금 스크립트를 풀어야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출력부에서 받은 사람이 출력부에 누가 나한테 돈을 줬다면 그 출력부에 있을 거고 그 사람이 그 받은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잔금 스크립트를 풀어야 돼요. 풀 때 자기의 전자서명, 개인기로 한 전자서명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하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가 거래 생성이고 자, 다음으로 거래 검증. 자, 거래를 생성했어요. 자, 거래 전송을 하는 거죠. 거래 검증할 때 누군가가 거래 전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거래 전송을 하는 거죠. 이제 바비 앨리스한테 돈을 준단 말이에요. 바비 앨리스한테 돈을 줘요. 거래가 생성됐죠? 자, 1번 거래가 생성됐고 그리고 이 생성된 게 트랜잭션하고 같다고 했고 이 트랜잭션을 밥은 뿌릴 거예요. 누구한테? 노드들한테 뿌릴 거예요. 노드들한테.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노드들한테 뿌릴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노드들한테 다 도착하는데 수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도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드를 전파할 때 하는 방법이에요. 밥이 노드 할 때 전파하는 방법. 어떻게 전파하느냐? 거래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밥이 얘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주소가 IPv4가 주소가 뭐냐? 10.10.10.10 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소를 알아야지만 앨리스가 얘한테 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 노드 안에도 얘의 주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도.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얘를 주면 받아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 이웃 노드들의 주소를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노드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밥은 어떤 노드에 IP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밥은 어떻게 하느냐? DNS seed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노드를 검색해요. 비트코인 노드들을 검색하는 거죠. 무작위로. 검색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DNS seed가 어떤 거냐면 브로드캐스트라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비트코인 노드들은 나한테 응답해 달라고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비트코인 노드인 경우에는 밥한테 내가 노드야 하고 내 IP 주소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드 노드 옵션을 사용하여 최초 연결을 위해 한 개 노드하고 연결됩니다. 이렇게 리턴 받은 한 명한테 이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밥은 얘가 보유한 노드들의 리스트들 정보를 다 가져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기 DB에 얘와 같은 노드 정보들을 다 라이트 시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노드들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자기 노드들을 아는 노드들한테 발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노드들한테 이 트랜잭션, 바비 엘리시한테 1BTC를 줬다는 것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자, 그러면 이제 노드들이 이제 그 트랜잭션을 받았을 때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이 부분만 이제 복사를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판을 왜 이렇게 많이 끄집어낸 거야? 자,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1BTC를 줬다는 그 정보, 트랜잭션이 쏴지고 노드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그걸 받았다고 치죠. 그리고 이 한 노드가 다른 노드한테 전파를 합니다. 근데 다른 노드에 전파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이 트랜잭션이 올바르냐? 이 트랜잭션이 올바르냐? 올바르면 그걸 자기 트랜잭션 DB에 저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노드들한테 전파를 합니다. 근데 이 트랜잭션이 자기가 규칙에 따라서 검사를 했는데 맞지 않다? 그러면 이건 자기 DB에 넣지도 않고 그냥 드랍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노드들한테 전파를 안 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밥한테 리젝트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성공할 때도 이 트랜잭션이 올바를 때도 석세스 메시지를 밥한테 보냅니다. 밥한테. 다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친절하게. 그러면 얘가 이 트랜잭션이 올바르냐 안 하냐는 기준은 뭐다? 이거죠. 거래 검증 리스트로 하는 거죠. 첫째, 트랜잭션의 구문과 데이터 구조가 맞는가 확인하고, 두 번째, 트랜잭션의 입력값은 반드시 UTXO인 것을 확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UTX가 쓰지 않는 돈이에요. 쓰지 않는 돈. 근데 얘가 쓴 돈을 가지고 트랜잭션을 발생했다는 것은 사기죠.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트랜잭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트랜잭션 크기 값은 100바이트보다 크다. 그리고 1메가바이트보다 작다. 왜냐면 비트코인의 크기는 1메가예요. 크기는 블록 사이즈는 1메가예요. 그리고 헤드값은 80바이트예요. 그러니까 1메가 빼기 80바이트 정도만이 거래 정보를 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의 입력값이 출력값보다 작은지 확인. 트랜잭션의 구성요소를 보면 트랜잭션은 입력부와 출력부로 구성됩니다. 아까 앞에 봤잖아요. 그리고 입력부에는 UTX 값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BTC를 보낸다 하면 뭐 3BTC 이렇게 파편화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기에 적히는 거죠. 밥에 10BTC 쓰지 않는 돈이 있다면 그 쓰지 않는 부분들 돈, 이게 입력부에 적힙니다. 그러니까 입력부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줄 때 내 돈을 명시하는 겁니다. 내 돈. 그리고 출력부는 내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부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맞죠? 주는 거예요. 근데 A한테 뭐 3BTC 주고 B한테 8BTC를 주면 나는 지금 입력부에는 10BTC를 적었는데 주는 것은 11BTC야. 내 돈이 10개밖에 없는데 남한테 11개를 줘. 이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얘는 10BTC보다 이 토탈 값이 작아야 돼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통과되면 그때서 석세스 메시지를 밥한테 보내고, 틀렸다면 페일 메시지를, 리젝션 메시지를 밥한테 보내는 작업을 거쳐서 노드의 정당성을, 트랜잭션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래 검증을 했고, 자, 거래 검증이 끝났으니까 이제 블록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이제 카피를 해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들이 막 그 정당한 놈과 정당하지 않는 놈들을 노드들이 다 판단을 해요. 다 판단을 해서 블록에 차곡차곡 10분에 하나씩 블록을 생성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들이 막 들어간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POW를 통해서 적합한 넌스 값을 알아내고, 이제 이 블록을, 넌스 값을 찾아내면 이 블록을 트랜잭션을 전파한 것하고 똑같이 모든 노드들한테 이 블록 값들을
전송을 합니다. 적합한지 아닌지를 자기는 판단받기 위해서. 그래서 노드에서 논스 값을 찾은 노드에서 블록 트랜잭션 블록을 생성합니다. 블록 맞죠? 해서 전파시키는 거죠. 내가 논스 값을 찾았고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블록들은 이 헤더 값이 적합한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한지 트랜잭션 이런 내용들이 다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의 맨 끝에 추가를 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이 블록을 어떻게 검증하는지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템포러리 풀이 있습니다. 노드의 메모리상에 존재하며 검증된 트랜잭션을 쌓인다. 네, 트랜잭션 쌓이죠? 트랜잭션이. 그래서 블록을 만들면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여기까지 했고. 자, 하나의 노드. 다른 노드도 이 노드하고 똑같은 작업을 거칩니다. 하나의 노드는 트랜잭션. 모든 트랜잭션. 자기가 받은 트랜잭션을 트랜잭션 풀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다 쌓아놔요. 이제 그 중에서 1메가 안에 들어가 있는, 1메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트랜잭션을 뽑아서 여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트랜잭션이 막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트랜잭션이 상당히 많이 터지잖아요. 1초에 100개, 200개씩 막 터지잖아요. 근데 얘는 1초에 기껏 처리할 수 있는 게 16개밖에 안 돼요. 근데 트랜잭션은 1초에 16개 이상으로 발생을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생된 트랜잭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그 트랜잭션들을 노드들마다 자기의 메모리 안에, 메모리 말고 그 하드디스크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1메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을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넣어야 될 게 이 1메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트랜잭션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먼저 이제 그 많은 트랜잭션 중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떤 노드들을 먼저 우선시하느냐, 우선순위가 뭐냐? 첫째, P가 많아요. P가 거래세를 많이 주는 놈 맞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안에 자기한테 용돈을 많이 주는 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트랜잭션은 입력부와 출력부로 구성되는데 입력부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마이너스 출력부 했는데 이게 0보다 항상 커요.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크는데 이게 이 값이 0보다 큰 값이 큰 애들 얘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력부에서 출력부로 나가는 돈 뺐는데 나머지 돈이 누구한테 주느냐 이 POW 채굴자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채굴자는 이 P 여기 이게 P라고 하거든요. 이 P 플러스 12.5 BTC 채굴할 때 주는 거 자동적으로 줄 때 한 블록체인이 채굴할 때 주는 블록을 채굴할 때 주는 거 12.5 BTC 플러스 P 그래서 이 P가 가장 큰 애들만 먼저 찾아서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를 많이 지급한 사람이 비트코인 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이 이 피가 많이 발생되는 트랜잭션부터 이게 차곡차곡 넣어서 1메가를 채웁니다. 그래서 채운 후에 넌스 값을 구해서 이걸 전파를 해서 채굴 후에 후보 블록을 이제 구성하죠. 이 블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넌스 값을 찾아내면 넌스 값 앞자리 0이 70개 이상, 80개 이상, 30개 이상 이렇게 이제 난이도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 개수만큼 0을 찾아낸 사람이 먼저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에게 트랜잭션 블록을 생성합니다. 맞죠? 그래서 채굴 및 이것도 같은 현상인데 블록 구성 및 생성 해서 이제 블록을 구성했고 이제 채굴 및 보상은 어떤 건지 한번 해보죠. 채굴 및 보상 비트코인이 POW 돼 있고 10분에 하나씩 채굴을 합니다. 금을 채굴하듯이. 근데 그 채굴할 때 우리는 그 꽃게임으로 채굴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CPU 처리량이 빠르면 빠를수록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지만 이메일 스팸하고 도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다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이 오기 시작했어, 지금. 지금이 저녁 늦은 시간인데, 지금 12시인데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아씨, 되도록이면. 잠아 죽겠어. 자, 채굴 및 보상에서 왜 POW가 그렇게 어렵게 했느냐 보면, 이 블록체인의 그 취약점이 뭐냐면, 이메일 스팸 있죠. 이메일이 무한정 발송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도수 공격 같은 것들. 도수 공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가 있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어떤 이상한 애들이 일주일에 수천 건을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얘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드들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게 1초에 몇 개밖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와버리면 얘들이 죽어요.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하기 위해서 POW 해서 그 블록 앞에 넌스 값을 꼭 집어넣어 줘야 돼요. 맞죠? 넌스 값. 뭐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뭐 그다음 트랜잭션에 어떤 식의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메일 스팸하고 도수 공격을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POW거든요. 해시캐시. POW 해시캐시. 그래서 아담 백이 구안한 거고 개념은 뭐냐면 이메일을 보낼 때 노력을 했다는 증거. 스팸 메일은 일초에 엄청난 양을 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력이 들어갔다는 증거를 함께 보내서 스팸 메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앞 20비트가 0이면 스팸 메일이 아니다.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스팸 메일이 이거 계산하고 네트워크 뿌리면 그건 스팸 메일이 아니에요. 그걸 계산하는데 시간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스팸 메일하고 도수 공격을 제한시키기를 할 목적으로 POW를 구한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메일 스팸하고 도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올리는 넌스 값을 0부터 1씩 차곡차곡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HA-256 해시 함수를 2에 적용시켜요. 그 결과가 0이 앞에 20자리, 30자리, 40자리가 나오면 얘는 충분히 계산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블록을 내가 그 블록의 노력을 인정해서 그걸 블록체인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바탕에서 POW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렇다는 거죠. 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블록을 누가 찾았어요. 그래서 그 블록을 찾아서 넌스 값을 찾았어. 그래서 그 블록을 전파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잘라서 칠판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트랜잭션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트랜잭션하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트랜잭션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죠. 블록 검증. 그래서 트랜잭션들이 들어가고 막 발생되고 이 블록에 헤더가 있고 그 다음 트랜잭션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그 채굴자들이 트랜잭션 리스트를 1메가 범위 안에서 집어넣고 그리고 넌스 값을 찾아서 어려운 넌스 값을 찾아서 그걸 찾은 사람이 채굴자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뿌리는 거죠. 블록을 아까 트랜잭션을 뿌렸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다 뿌리는 거죠. 블록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참여자가 해당 블록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트랜잭션의 적정성을 확인했던 것처럼 검증 항목은 생성된 블록 데이터 구조가 적정한가? 그리고 블록 헤더 해시값이
난이도 목표 값보다 작은지, 뭐, 그러니까 0이 20개, 20개면 20개가 붙어 있는지, 30개면 30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블록 사이즈가 1MB보다 작은지 해서 검증에 통과되면 블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하면 success 메시지, 아니면 reject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노드 절반 이상 합의후 블록 승인, 노드 절반이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얘도 만약 적합하다면 얘도 밥한테, 아니 채굴자가 만약 밥이라고 하면 얘도 채굴자한테 석세스 한 표, 그 다음에 얘도 밥한테 석세스 한 표, 얘도 밥한테 석세스 한 표,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노드가, 그러니까 이 밥이 가지고 있는 노드의 리스트가 있어, 노드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의 50% 이상을, 그 반 이상이 찬성한 그 메시지를 받으면 블록체인에 추가할 수 있는 자격이 갖는 거죠. 이렇게 리턴해 주잖아요. 이렇게 노드들이 너 맞아, 니꺼 맞아, 적합해,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드 리스트하고 이 보내온 석세스가 몇 개냐를 그 취합해서 자기 거 노드를 이제 붙이는 거죠. 블록체인의 끝에다가. 네, 이런 식의 절차를 갖추는 거죠. 블록 검증. 자, 이제 블록 검증이 끝났으니까 이제 블록체인 생성을 하는 거죠. 승인된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 분기가 있어요. 자, 노멀 이거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작업 증명을 많이 수행한 난이도가 높은 블록이 우선. 그리고 이게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긴 블록체인이 살아남게 되고 짧은 블록체인은 사라진다. 이런 거죠. 이 두 개인데, 이게 블록체인 분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 흰 영역이 전 세계인데, 이게 노드라고 표시하죠. 노드. 아까 하나의 컴퓨터들, 노드들. 이렇게 표시하죠. 이 무수한 노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국에도, 이게 아메리카, USA, K와 코리아, United Kingdom, 이렇게 United Kingdom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차이나,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노드들이 어떤 애가 이제 블록을 전파했으면 다 이제 리턴 값을 보내줘 가지고 여기서는 얘가 블록이 채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까지는 똑같은데 얘들은 또 다 얘가 했던 것을 올바르다고 해서 얘를 추가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분기가 생긴 거죠. 이렇게 분기가 생기는데, 그럼 이 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채택돼서 얘들이 적복한 게 되고 얘들은 적복하지 않고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전송했을 때 내가 거래소에서 이걸 내 지갑으로 올렛으로 이제 이전하는 그 트랜잭션을 보려면 아니면 어우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니 반대 경우를 생각해. 반대 경우를 내 올렛에서 거래소를 보내면 거래소에 보면 검증 거래를 보는 부분에 보면 컨퍼메이션 1, 컨퍼메이션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이렇게 했고 이렇게 분기가 되다가 이제 이 블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블록 안에 4개 들어간 거야. 맞죠? 그러면 이게 10분 안에씩 생기는 거죠. 10분 안에씩 생겨서 1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거래가 들어가, 트랜지스 들어가 있는 얘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가 더 쌓이면 2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또 4개 들어가 있는데 이 분기로 계속해서 6개가 생긴다. 그러면 적합하다 해서 그때 이제 거래소에 내가 보낸 돈이 1BTC가 딱 뜨는 거죠. 1BTC를 보내면 뜨는 거죠. 6개까지 보는 거죠. 6개면 60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기가 발생하니까. 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 분기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거죠. 지저분한 것들은 다 지워버리. 자, 분기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때 나의 트랜잭션이 여기에 블록에 들어가서 얘가 승인됐어요. 채굴됐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들어가고 두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때 분기가 또 생겼는데 내 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게 들어갔고 이 다른 게 들어갔으면 이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을 기다리는 거죠. 최소한 여섯 번을. 그래서 아얘 얘가 분기되는 게 얘가 더 빠르다,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 내건 이제 무시되는 거죠. 그럼 제건 위치가 안 되는 거고, 맞죠? 이런 거죠. 그리고 이때 채굴됐을 때, 이때 만약 채굴자한테 12.5 BTC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얘한테도 채굴자한테 12.5 BTC를 주면 안 되고, 얘한테도 12.5 BTC를 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내 거래가 들어간 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난 후에 이 채굴한 사용자, 채굴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이 채굴자한테 이때서야 12.5 BTC를 그때서야 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여섯 개 붙으면 여섯 개까지 얘가 분기가 계속 유지되면 얘도 12.5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여섯 개까지 보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이. 그런 후에 이제 그 채굴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이제 분기가 다 잘려버리면 얘들한테 12.5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 목적으로 여섯 번을 보는 거죠. 자, 난이도 조정. 난이도 조정은 이거 논수 값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 방식이 이거죠. 계산 방식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지금 제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조정은 14일마다 2주죠. 2주. 2주마다 재생성돼. 2주마다, 2주마다. 앞에 비트 0의 개수가 많으면 난이도가 높다. 앞에 붙는 그 넌스하고 해서 해시 값이 0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죠. 2주 동안에 블록이 몇개 생겼느냐를 하는 거죠. 10분, 그러니까 2주에서 10분 간격으로 만들어졌을 때 2016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만약 2016개보다 적게 만들어졌다 이러면 난이도가 지금 현재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2016개보다 많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현재 2주간의 현재 난이도가 좀 낮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2016개를 기준에서 이것보다 적게 만들어지면 난이도를 낮추는 주는 거죠. 그리고 2016개보다 더 많이 그 블록이 만들어졌으면 난이도를 높은 거죠. 난이도를 높은다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현재 0에 앞에 있는 0에 붙는 개수가 4개였는데 얘는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까 다음에는 3개만 찾으면 인정해 주는 거고 얘는 2016개보다 더 많이 만들었으니까 난이도가 낮다. 그래서 4개에서 5개로 바꾸는 거죠. 이걸 찾는데 해시값 찾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0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이렇게 난이도를 높게 해서 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100만 개를 딱 자기들이 원했던 그 날짜에 2100만 개가 생성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걸 설명한 거죠. 자, 비트코인 블록헤드의 블록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시면 되고 이거 제가 이때까지 이걸 보고 참고했던 부분들 기록했습니다. 아, 오늘도 1시간 반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좋은 기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VR, VR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제가 VR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코인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VR에 왜 이게 블록체인에 접목될 수 있는 건지, VR이 왜 블록체인에 접목되면 유리한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접목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것을 얘기한 거지, 제가 소개시켜준 그 코인을 사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투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야,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Peace.